아, 우리 어머니 진짜 더운데. 예. 자, 이게 태안 바지락입니다. 태안 하면 정말 뻘이 최고죠. 이거요. 바지락, 낙지. 하여튼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죄다. 먹어야 될 텐데 이걸 안 먹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걱정도 했거든요. 아, 근데 당신이 살려고 그러는지 드시더라고. 저렇게 뭐 하나씩 다 챙겨서 주시는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? 안 드실 수가 없죠. 마늘을 갖다가 또 심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다 쪽을 잘라놔가지고 종자할 거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. 저 재밌지 않아요? 이렇게 8개, 6개 달린 데서 하나를 다시 심으면 또 8개가 달리는 거잖아요. 저 사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항상 그 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이름을 일을 돕고 있는데 크게 도울 건 없어.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. 이제 이렇게 까놓는 것까지만도 일이니까 이런 거는 내가 크게 힘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내가 해놓는 거지.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. 진짜 백년회로 하신 그런 부부시네요. 그러니까 와도 그때는 많이 못 해. 그냥 빨리 먹을 것만. 응? 저거 먹을 것만 아니고 엄청 많이 하죠. 얼른 잡아갖고 가야 돼. 이게 어떻게 보면 네. 내가 뭐 일할 때 빨리빨리 정신없이 하는 게 그게 몸에 밴 것 같아. 아버지 기다리시다. 남편분을 위해서. 여보 나 왔어. 어 고생했네. 이랑 꼬박 써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러네요. 같이 네. 다 하시네요. 오이. 오이는 꼭 왜 진짜... 써시는 거예요? 지금 저 사람이 바다 가서 뜨거운 데서 바지락 잡고 왔거든. 얼굴에 붙여주시려고요? 마사지? 그래서 오이팩 마사지 좀 해주려고. 와 진짜네요. 정말요? 아니,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전문가님도 얼굴에 열기가 좀 빠지고 고생한 저렇게 서로 진짜 아끼시네요. 전 바지락 열 번도 캐러 가죠. 안 되더라고. 야. 바지락 캐실만 하네요. 역시 이분들도 속꿉장난 하시는 것처럼. 방송 나가면은 남자들한테서 욕 먹는다. 욕 안 먹어. 절대로 욕 안 먹거든요. 풀물주 같은 이라고 이러고. 아, 뭐 아니, 당신 너무 좋죠. 서비스 하는 게 조금 수상한데? 당신 뭐 있고 뭐 이렇게 서비스 하는 게. 당신 바지락 잡아 왔으니까 어차피 바지락 풀물주만 해도.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또 해주는데 이렇게 서비스 안 해줘도. 아니, 이건 또 서비스 좀 하면은 더 이뻐질 수도 있지. 더 이뻐져서 뭐하게. 가까이지. 아, 얼굴 뜨거운 게 좀 가시기는 하네. 진짜 큰 도움 되죠. 여러분 확실히 그 화상 입은 데는 감자도 네, 좋고요. 감자.